감기 딱 걸리기 저는 이제 한번 꺼주세요. 감기가 왔다 가가지고 괜찮습니다. 선생님 면역이 생겨가지고 술을 마셨죠. 시에르 때 사실 굉장히 멋있는 모습만 보여드리고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어요. 메이크업부터 해서 헤어까지 신경을 엄청 많이 썼거든요. 감사합니다. 웨이팅. 아, 세시야, 장예, 장예, 아, 시다, 시다, 시다. 그리워, 그리워서 장예, 장예. 아,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좀만 올라와 주세요. 다리 다쳐요, 모두 올라가세요. 내일 그 롯데 롯데 그 팬미팅 때 복수가 좀 짧아서 좀 아쉬워요. 저도 몇 곡 부르세요? 네? 이번에 아마 새 곡 부를 것 같은데 새 곡 부르고 게임 같은 게 있나봐요. 그렇게 게임 같은 게 하고 그리고 이제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내일 가요. 그래서 27일 날에는 아마 생각보다 좀 많이 들으실 거예요. 원래 뭐 팬미팅 때 원래 좀 여섯 번 이렇게 좀 줄이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좀 많이 하고 싶다고 많이 들렸거든요. 너무 좋아요. 27일 날은 좀 많이 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곡 불러주세요. 내일 아마 내일 신곡은 예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른다고 하면 사실 그죠. 엄마 안 하는 거야. 교수님 티켓팅하다 혈압올라 죽을 뻔했어요. 네? 오늘 팬미팅 티켓팅하다가 혈압올라 죽을 뻔했어요. 제가 그 오늘 하는 줄 몰랐어요. 제가 어제 중국에서 중국 노래 녹음을 하고 좀 쉬는 날이라 오기 전까지 좀 짐 싸고 이런다고 정신이 없었는데 3분 만에 다 매진. 큰 대로서 무조건 잡으라고 말했거든요. 출발해야 된다고? 1분만. 안돼요. 뒤 엄청 보인다. 너무 오랜만이니까 제가 사진 찍어서 다시. 사실 이게 다 안 들어가니까 동영상으로 남길게요. 지금도 한 번씩 봐야지. 꽃대고 계세요. 사랑해요. 꽃대해주세요. 이거 확대 하면 보이는 거 아시죠? 천천히 찍어놓고 실전체 되세요. 누가 왔나? 나중에 확대해서 봐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에르 때 중국 팬분들께서 통역이 잘 안 돼서 좀 그랬었나봐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제 활동에 모든 활동에 통역이 잘 될 수 있게끔 그대로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또 제가 틀린 걸로 한번 제가 틀린 걸로 한번 한국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민켄지 아니야 민켄지 谢谢 한국 차이 特别好 만만치